안녕하세요, 박진규입니다. 짧은 원포인트 레슨처럼 동영상을 찍을 거니까요. 재밌게 봐주시고요. 연주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혹은 여러 가지 스타일의 여러 가지 코드 진행의 솔로를 카피를 해서 치는 것은 곧잘 하는데, 만들어서 쳐봐라. 임프라바이즈라고 하죠. 즉흥 연주.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죠. 임프라바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무슨 스케일, 어떤 음들을 쳐야 될지 모른다. 두 번째가 뭐 이제 어떤 음들, 어떤 스케일을 쳐야 될지는 아는데 그게 뭐 연주가 좀 멋지게 안 나온다.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. 첫 번째, 이제 어떤 음들을, 어떤 스케일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. 하는 건 이제 지판 트레이닝으로 스케일 연습과 코드톤 연습 등을 해야 되겠죠. 스케일을 잘 알면은 솔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물론 스케일을 잘 알아야 되지만 코드나 코드톤에 이제 베이직이 없이 이제 그냥 스케일만 잘 안다고 해서 솔로가 되질 않거든요.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코드 진행에 맞는 스케일을 구분해서 써줘야 한다는 거거든요. 코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C 메이저 키니까 C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느낌껏 쳐봐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라는 뜻이지, 임프라바이즈를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. C1625가 했을 때 뭐 C 메이저 7에 쓸 수 있는 스케일, A 마이너 7에 쓸 수 있는 스케일, D 마이너 7, G7에 각각 쓸 수 있는 스케일을 마디마다 코드마다 구분해줘서 써줘야 하는데요. 이제 조금 당황스럽죠. 그거를 마디마다 코드마다 스케일을 일일이 바꿔준다고? 그것보다 그냥 C 메이저 스케일로 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, C 메이저 스케일로 그냥 느낌껏 치는 게 일단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진입 장벽은 낮은 대신 멀리 갈 수가 없어요. 반면에 각각의 코드에 맞는 스케일을 구분해서 써주려면 일단 진입장벽이 높죠. 개별 스케일을 다 외워야 되고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숙지해야 되고, 그래서 되게 번거롭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코드를 인식하고 맞는 스케일을 쳐줘야지 더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, 그래 그렇다 치고 각각의 스케일을 어떻게 외우느냐, 각각의 스케일을 어떻게 외우느냐 했을 때 이제 뭐 지판 그림에 점을 탁탁탁탁탁 찍어놓고 무조건 뭐 외우세요. 이게 무슨 스케일이에요.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스케일 이전에 코드가 있거든요. 코드는 반주할 때 쓰는 거고 스케일은 솔로할 때 쓰는 거다. 이렇게 그 둘은 별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스케일이 코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스케일을 그냥 지판의 음의 나열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코드의 스트럭처, 코드의 구조 위에서 외우면 훨씬 더 음악적이고 더 이해도 잘 되고 코드 사운드에 적합한 솔로를 할 수가 있게 되죠. 말로만 하기보다 뭐 대충 보여드리면, 예를 들어 그 C 코드가 있다. 이렇게 C 코드가 지판 그 전체에 걸쳐서 한 6가지 이상이 있죠. 예를 들어 6번 줄 여기 C 메이저 7 코드가 있다고 쳤을 때, 요 C 메이저 7 코드와 C 메이저 7 코드 톤과
C 메이저 스케일 이 같은 스트럭처, 같은 뼈대 위에 음들이 더 보태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스케일을 외우면은 그냥 스케일을 핑거링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음악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되고 까먹지 않죠. 예를 들어 뭐 손가락 번호 1, 2, 3, 4 라면 그냥 손가락의 형태로만 1, 2, 4, 1, 2, 4, 1, 3, 4, 1, 3, 4, 2, 4, 1, 2, 4 이렇게 음을 배열을 시키면은 C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만 외우면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그 음들을 C 메이저 스케일을 친 건 맞지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C만 있느냐 여러 가지 루트에 뭐 12가지 음의 음을 루트로 하는 여러 가지 코드 메이저 7, 7, 마이너 7, 마이너 7, 플랫 5, 디미니 C 여러 가지 코드에 매칭되는 코드 톤과 스케일을 외우는 과정이 필요하죠. 그걸 외우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죠. 그래서 뭐 라이트닝 더 핑거보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코드 보이싱과 코드 톤과 스케일들을 간단하게 뭐 수박컷 탈기식으로라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루트 중에 D가 있다. 뭐 D의 뭐 루트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뭐 D 메이저 7 뭐 이렇게 있고 D7도 이렇게 있고 D 마이너 7도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. 뭐 D 마이너 7 플랫 5 코드도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코드들이 쫙 있을 때 거기 매칭되는 코드 톤과 스케일이 뭐 예를 들어 뭐 D 메이저 7, D 메이저 7 코드 톤, D 메이저 스케일 똑같 그 다음 포지션 D 메이저 7 코드 톤, D 메이저 스케일, D 메이저 7 코드 톤, D 메이저 스케일 이게 그 뭐 쫙 다 그 있죠. 그리고 메이저 7만 있느냐 7도 있죠. 7의 D7 코드톤 D7과 매칭되는 믹솔리디안 스케일 그리고 D7 코드톤과 믹솔리디안 쫙 있겠죠. 그 다섯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. 기타 지판 전체를 덮고 있죠. 마이너 7도 마이너 7과 코드톤과 도리안 마이너 7과 또 에올리안 도리안 또 에올리안 이런 여러가지 스케일들이 지판 전체를 덮고 있어요. 그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자유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라이트닝 더 핑거보드의 주된 내용이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다 잘 외웠다 라고 하면은 기타 솔로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. 이제 그 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좋은 라인, 좋은 연주를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이제 그 저는 그 임프라바이즈를 하는 것을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말하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워서 말하는 것과 이제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스케일과 코드 톤을 배우는 거는 뭐 영어를 배울 때 말하자면은 단어와 숙어 정도를 외우는 거에 불과하죠. 그거를 어떻게 엮어서 좋은 문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. 거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코드가 바뀌는 순간에 앞 코드에서 다음 코드로 바뀌는 순간에 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그것을 리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. 그 리졸루션을 하는 것이 일종의 가이드가 되고 타겟이 되고 큰 이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. 그런 방법들을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. 그렇지 않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짧은 그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임프라바이즈를 시도하는 그 과정들을 짧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좀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 Days of Wine and Roses라는 곡 이 코드 진행이 뭐 F 메이저 7, E 플랫 7, D 7 두 마디, 그리고 G 마이너 두 마디, B 플랫 마이너, E 플랫 7, A 마이너 7, D 마이너 7,
Bb7, Gb7, C7, Bb7, A7 플랫 9이 한 마디에 D-7, G7이 또 한마디에 G-7, G7 코드 진행이 뭐 복잡하죠.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즉흥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각 코드에 그 예를 들어 Fm7 첫 마디 Fm7의 코드 톤과 이오니안 스케일 이런 것들이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. 그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임프라바이즈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. 각 코드의 코드 톤을 스케일 이전에 코드 톤을 먼저 나열해보면 그 다음 둘째 마디 E7 코드 톤 뭐 다른 자리도 있겠지만 일단 편한 자리에서 할게요. 그럼 D7 그럼 G-7 B플랫 마이너 E플랫 7 A-7 D-7 G-7 C7 이런 식으로 E-7 플랫 5 A7 이렇게 그 각 코드에 매칭되는 코드 톤의 위치를 일단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. 그걸 나열해보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일단 스케일은 잠깐 제껴놓고요. Fm7 코드 톤을 치다가 이 음이 이 다음 코드인 E7의 단칠도라고 친 거예요. 단칠도 E7의 단칠도로 연결해서 또 이게 D7의 단칠도예요. 그럼 연결하자면 이런 거죠. Fm7을 치다가 D7의 단칠도를 쳐서 또 D7을 연결하다가 G-7이 그 다음 코드에 나오죠. G-7의 이게 G-7의 단삼도예요. 단삼도로 들어와서 G-7 코드 톤을 치다가 이 음이 그 다음 코드인 B-7의 단삼도라고 친 거예요. 요게 그 다음 코드인 E7의 장삼도로 들어온 거예요. 요게 A-7의 단삼도로 들어온 거예요. A-7 코드 톤을 치다가 요게 다음 코드에 D-7의 단삼도로 들어온 거예요. 또 D-7의 코드 톤을 치다가 요게 다음 코드인 G-7의 단삼도로 들어온 거예요. 그 단삼도로 들어와서 또 G-7을 치다가 요게 다음 코드인 C7의 장삼도로 들어오고요. 말하자면은 각 코드의 그 코드 톤과 스케일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나열을 하다가 다음 코드가 나오는 첫 박자에 첫 박이 아니어도 되지만 일단은 정직하게 첫 박자에 그 다음 코드의 코드 톤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순간을 리졸루션이라고 하거든요. 보여드린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리졸루션을 각 코드의 리졸루션을 타고 들어가면서 라인을 만들어 보면 매우 반듯하게 칠게요.
제가 뭘 친 거냐면 뭐 이제 이 상태의 솔로는 뭐 그다지 쓸 일이 없죠. 너무 그냥 정직하게만 쳤으니까 그 F 메이저 7 코드 톤을 치다가 그 다음 둘째 마디인 E 플랫 7에 단7도로 들어왔죠. E 플랫 7에 단7도로 들어와서 E 플랫 7에 코드 톤을 치다가 D7에 단7도로 들어와서 D7을 두 마디 동안 치다가 다르게 칠 수도 있는데 일단 반듯하게 이게 그 다음 마디인 G-7에 단3도로 들어와서 G-7 코드 톤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B-7에 단3도로 들어온 거예요. 이게 E-7에 장3도로 들어오고 A-7에 단3도로 들어와서 A-7으로 움직이다가 여튼 이제 요지는 그거죠. 각 코드에 쓸 수 있는 코드 톤 혹은 스케일을 사용해서 그 라인을 그 감각적으로 만들다가 그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죠. 감각적으로 만들다가 그 다음 코드의 특정 인터벌로 지금은 뭐 E7에 단 7도로 들어갔는데 그 특정 인터벌로 부드럽게 꼬린하는 그 음의 흐름을 리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꼬린하는 그 타겟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코드를 연주하다가 다음 마디에 등장할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를 미리 인식하고 타겟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 마디, 그 다음 마디까지 플랜을 짜고 그게 완전히 즉흥일 수도 있고 완전한 즉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점을 찍고 말뚝을 박고 그 선을 연결해서 가는 거죠.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뭐랄까 무작위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와중에 형성되는 어떤 음악적인 그 선택의 문제는 이제 센스와 취향과 뭐 연주자의 이제 기량에 딸려 있죠. 그 뭐 이제 조금 더 트리키한 리듬으로 뭐 폴리 리듬을 쓴다든지 리듬골을 좀 더 멋지게 쓴다든지 하는 거는 차치하고 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, 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서 다음 코드에 어떤 코드 톤으로 꼬리나는가, 이게 이제 임프라바이즈의 핵심이거든요. 그 임프라바이즈라는 거는 즉흥적인 그 선율 작곡하고 같아요. 이제 비유하자면 임프라바이즈는 말하기에 가깝고 작곡은 글쓰기에 가깝죠. 말하기는 이제 즉흥 연설 같은 거죠. 그 즉흥 연설도 이제 완전한 즉흥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도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단어들을 말 조합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. 살면서 해봤던 여러 가지 문장들을 조합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제 평소에 연습했던 많은 딕들과 리졸루션 방법들을 그 순간 즉흥적으로 끄집어낸다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완전한 무인 상태에서 정말 영혼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죠.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플랜과 그 준비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프라바이저를 하는 아주 이것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연주를 보여드렸고요. 그런데 방금 했던 곡 같은 경우는 코드 진행이 매우 이제 화성적이지만 코드 진행이 그 다채롭지 않은 좀 단순한 곡들도 있죠. 이제 원 코드로만 가는 펑크라든지 혹은 뭐 블루스 스타일의 곡은 이제 코드 진행이 뭐 많지가 않죠. 뭐 서너 개니까 많아봤자 블루스 스케일의 릭들, 전통적인 릭들 있잖아요. 뭐 이제 펜타토닉에서 나오는 뭐 이런 펜타토닉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블루스 릭들을 그냥 막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물론 그건 그 블루스적으로 중요한 거지만
더 중요한 거는 블루스 진행에도 코드 진행이 있다는 거죠. 1도, 4도, 또 5도 뭐 이렇게 가는 지금 코드가 4도로 갔는지 5도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연주를 하지 않으면 이상해진다는 거죠. 펜타토닉으로만 계속 쳐도 뭐 갈 수 있는데 좀 더 그 제대로 된 솔로를 하고 싶다면은 지금 코드가 어떻게